오늘 그래서 마트에 납품하는 금액은 992,500원이네요. 사장님, 예, 안녕하세요. 저 여기 오늘 첫발. 네. 아, 오늘 지금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 해서요. 네. 예, 예. 예, 알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아, 오늘은 지금 마트에 저희가 만드는 첫발을 납품하러 갑니다. 소개를 잘 받아가지고 일부 샘플들을 드렸고 드셔보시고 마트에 일단 납품을 하기로 했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젓갈을 먼저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장게장이랑 뭐 수산물 어류도 같이 나중에 차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젓갈을 먼저 납품을 할 것 같습니다.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 납품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늘려가는 거가 너무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이제 부암군의 마트에 들어가게 됐고요. 다음에는 일단 전주 쪽에 있는 농협 마트나 뭐 이런 곳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찍은 젓갈 이렇게 만드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재생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다 안 찍혔어요. 일단은 이 부분만 먼저 찍고 있습니다. 아, 오늘 그래서 마트에 납품하는 금액은 992,500원이세요. 그리고 그 전에 26만원 정도 해가지고 총 125만 5천원 정도의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. 첫 납품이라 되게 너무 고맙고 더 많이 신경을 썼는데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부터는 빨리 늦었으니까 출발을 하겠습니다. 100만 원치 납품합니다. 전에 26만원 납품한 거랑 오늘 합쳐서 총 126만원치가 현재 납품이 됐고요. 쇼케이스를 더 가져다 놓으신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은 다른 품목들도 더 가져다 놓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일단 하나씩 하나씩 거래처를 늘려갈 거고요. 또 아는 분들 있으면 또 좀 추천도 받고 소개도 받고 아니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좀 드리고 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. 요새 계속 팔로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. 앞으로 영상도 팔로 확보 쪽이나 아니면 뭐 다른 영상 콘텐츠로 아마 계속 찾아올 것 같습니다.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여기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